그 문제가 뭐냐면 10년치를 손수로 끼워봐야 돼. 나도 매덕인지 10매덕인지 모르거든요. 야, 우리 각자리들이 농담하고 반말 하는가 하면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각자리 타는 게 반말이잖아요.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반말로 끝나죠. 근데 여기서 오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얼씨구 시구 들어가도 될까요? 각자 얼씨구 시구 들어갑니다요?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반말. 그거 농담도 하고 저희가 여기 계신 분 언제 봤다고 반말로 농담해봤으니까 다 웃기려고 한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나저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는데 반말이세요? 야 혼자 어떻게 말해? 그 이게 서로 주머니 바꾼 해야지. 내가 그만 오빠야 이년아 반말하고 있어. 언제 한번 이렇게 까부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더니. 그래서 혼자 오셨어요? 어머 이거 어디 있어요? 하긴 이런데 이거 데리고 온 것들이 정신 나가서 직접 쿠킹을 하는 데 나와요 이제. 잘 나와 그래. 이제. 응. 있어. 응. 잘 나와요. 아 시야. 저 안에 네. 들어가 같이 쓰라고. 어 그래요. 아, 네가 해야지 마. 네가 저쪽으로 해야지 진짜. 이해를 하세요. 왜 그냥 아니요 여기서 하는 거는. 거는 아 여기 가서. 그래 얼마나 잘 나오는지 여기가 중요해. 다 올라가서 말을 하고 연결돼. 기다리세요. 이따가 제가 그 가장 좋은 거 하나 해줄게요. 아니 남자를 해줄게요. 그날 나한테 몸을 팔려고. 아, 그 고기가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양념 바베큐. 아, 양념 바베큐. 이야, 이게 양념 바베큐랍니다. 근데 고기가 아니,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소주 안주 안주 기가 막힌데 소주 안주. 이게 여기 있는 손님들도 소주 안주 많이 시켜요. 예, 엄청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엄청 부드럽고. 이야, 고기만 해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여기 해수욕장 오면은 이거 언제든지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16포 해수욕장에는 이 맛이 좋은 뭐 고기도 이렇게 있다는데 이야 내가 봤을 때 아주 유명한 이 서울에서만 맛본 것처럼 그런 고기인데 내가 봤을 때 기가 막히네. 우리 16포 해수욕장 오면은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예 엄청나게 옵니다. 아 엄청나게 많이 와요? 자 엄청나게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맛보러 오시라고 특별히 아주 우리 사모님께서 눈치가 문제이니까 양도 많이 주시네. 아 푸짐하게 양도. 이것도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곱창구이. 이야 이거 곱창구이 소주 한 잔에 딱 찍어놓은 기가 소주 한 잔에 막걸리 한 잔에. 이야 소주 한 잔에 막걸리 한 잔에.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최고. 야, 나 이거 손님들도 이거 와셔가지고 언제든지 너무너무 맛이 좋으니까 누구나 다 드실 수가 있고 가격은 얼마나 갑니까? 약간 오그라드시면 안 될까요? 달라는 대로. 아, 가격은 달라는 대로 돈 가격은 없고 만 원 아치면 만 원, 삼천 원이면 삼천 원, 오천 원이면 오천 원 언제든지.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면은 한 오천 아치는 되겠네요. 야,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16포 해수욕장을 찾아오시면요 이렇게 좋은 상품과 좋은 이렇게 메뉴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각설이 구경도 하고요. 각설이 구경도 하고 음악 공연도 합니다. 자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밑에 전화번호 밑에 나갑니다. 전화번호 밑에 가끔 피부 세우면 아니 그게 나오기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몰라요. 근데 그 템포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게 엿장사고는 딱 맞거든요. 근데 그나저나 그 어저께 눈구녕 까지집고 오셨나봐요. 그 부작용이 됐는지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왔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올려봐요. 여기 쪽팔렸는데요. 그럼 나는 얼마나 쪽팔릴까. 안주 바빴습니다. 안주 바빴죠. 뭘 팔려니까 뭐 안주 서빙을 하고 있나. 뽑히고 세울다. 마이크는 놔두고 갔다 와. 몸을 팔아도. 아, 막걸리 동동 구르면 여기 동동 구르면. 사모님의 신청하신 뽑히고 잘 오십니까? 잘 오십니까? 막걸리 안주 처음에는 이러지 말고. 젓가락을 또 내려가 빨리 갖고 오면 돼. 이것이 바로
많이 한 거 맞죠? 이 노래 안 들어보고.